안녕하세요. 전당 바자입니다. 오늘은 소총이나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아랫몸통, 그러니까 로우 리시버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 요거는 이제 로우 리시버인데 5.56 나토탄을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아랫몸통인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부품을 사서 사람들이 일부러 조립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 완제품은 만약에 한 600달러, 700달러 한다면은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면은 보통 한 300달러, 400달러 이렇게 좀 싸게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품을 사서 인터넷으로 사서 해요. 대신에 여기 잠깐만 여기가 아니구나. 요거는 일련 번호가 잠깐만 여기 일련 번호가 어딨나? 요 이제 일련 번호 요거 때문에 총기 허가증이 있는 그러니까 FFL Federal Firearm License가 있는 곳에 가서 이걸 갖다 이제 서류를 해서 신분 FBI에 신분 조회를 한 다음에 FBI가 승인을 하면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품을 사면은 항상 총기 딜러로 와서 이거 서류를 한 다음에 사서 가야 돼요. 이거는 아마 소총을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은 요 개머리판이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 개머리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건 아마 소총에 관한 부품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방아쇠도 있고, 방아쇠도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저는 작동법을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있겠죠. 이건 이제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할수 있어요. 단지 요 로우 리시브 요것만 FFL 딜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어요. 요게 이제 150달러 줬고요. 요 지금 소총 개머리판에 붙어 있는 요거는 50달러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50달러 주고 했고, 대신에 저야 서류 작성하고 하는 비용은 25달러밖에 안 받거든요. 대신에 이제 FBI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제 신청을 해서 오늘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이제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품도 판다는 거. 여기 이제 low receiver. 이거는 아마 소총을 만들지, 권총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AR-15 소총 또는 권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현재 이제 소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머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부품이 이제 소개할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품 요렇게 동시에 이렇게 들어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항상 보통 이게 싸니까 이런 식으로만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이제 소총이 되어도 만들 수도 있고 권총을 만들 수도 있는 로우 리시버 아랫몸통과 이건 이제 소총의 아랫몸통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